얼마 전 TV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여자 연예인이 출연해 스킨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 연예인의 마음을 새 남자가 맞추며 여자의 심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질문은 스킨십에서 여자가 싫어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스킨십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둘째는 하지 말란다고 정말 안 하는 남자. 셋째는 아예 안 하는 남자였는데 그 연예인은 그중 최악으로 첫 번째를 골랐다. 이런 질문은 남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번번이 물어볼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스킨십을 하려면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분위기를 보면 하면 되죠. 라고 누군가 답했지만, 그 분위기라는 것처럼 또 주관적인 것이 없으니 이래저래 애매할 뿐이다. 사랑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적인 정지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성이 몸보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도 마음의 어려움을 치료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연구 덕분에 또 한계를 예상할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때문에 이제는 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최근 fMRI를 통해 뇌 기능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뇌신경 및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falling in love, 즉 사랑이 누군가에 빠지는 것도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페니레티라민의 작용이다. 이것은 중독과 비슷한 기전을 가진다. 페니레티라민은 초콜릿 속에 많이 들어있다. 실제로 남미에서 처음 유럽으로 코코아가 전파되었을 때 기부인들 사이에서는 섹스하기 전에 체음제로 이 코코아차를 뜨겁게 먹는 것이 대유행이었다고 한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호르몬의 작용은 우리의 사랑과 섹스를 주도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뭔가 잘 빠지거나 호기심이 큰 사람은 도파민 수치가 실제로 높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각성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결국 미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는 진통 호르몬, 안전 호르몬이라는 엔돌핀을 분비한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호르몬이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트볶음이나 불닭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개운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 이유는 맵다는 것이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정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전기 오른 것 같이 긴장하고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이런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고통을 덜기 위해 엔돌핀이 분비된다. 또 육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애착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서로에 대한 안정감, 신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관계의 초반에는 호르몬이 알아서 작용하겠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든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 상대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면, 상대에게 육체적인 끌림이 느껴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만지고 싶은지, 상대가 나를 만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상대와 섹스하고 싶은지는 사랑에 감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이다. 상대에게 육체적으로 끌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상대에게 열려 있는가 하는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은 육체적인 접촉과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냐는 것이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여전히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사랑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헤어지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간혹 육체적인 끌림만이 좋아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커플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육체적인 접촉은 분명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그에게 여전히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녀는 내게 그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에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실연이나 사랑의 어떤 상처도 그저 상처만이 아니라 잘 극복했다면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아예 아무도 없는 것보다 옆에 누가 있는데 외로운 게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옆구리가 시리다, 속이 헛헛하다며 외로움을 호소하니 참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허기. 즉, 배고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짜 배고픈, 뭔가를 먹어야 하는 허기이고, 나머지는 정서적인 허기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마음의 관계에 더 민감한지라, 정서적인 허기에도 더욱 민감하다. 정서적인 허기란 사랑을 못 느껴 마치 배가 빈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게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마음이 허전하면 정말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뭔가를 먹게 된다. 단 것이 당기고 군것질거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이다. TV 드라마에서도 실연당한 여자가 커다란 그릇에 반찬들을 쓸어놓고 어마어마한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대는 것을 자주 볼수 있고 실연 후 폭식으로 체중이 느는 사람들도 많으니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은 가히 실제의 허기와 비견할 만하다. 여자들은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할 상대가 없어지면 바람이 난다. 호르몬의 레벨이 바뀌는 갱년기에 남자들도 관계 때문에 바람이 난다. 이때의 바람은 젊었을 때의 바람과 달라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말이 통하고 자신을 딱히 해주는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감각과 호기심 때문에 바람을 피운 상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서로의 감정적 유대가 공고하게 되어 헤어지기 어렵게 된다. 호기심으로 시작되고 상당히 끌어가는 남자들의 바람에 반해 여자들의 바람은 거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다. 또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바람길은 젊음과 나이듦의 경계가 없지만 여자들은 대개 30대 후반부터 많이 일어난다. 이것은 아마 이때가 여자에겐 생물학적으로 이미 젊지 않지만 아직 늙지는 않은 시기여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남자들에게 매력이 있는지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바람이 난다는 것이다. 외도의 경우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대개 저 사람이랑 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 등 사랑과 관련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대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다. 여자의 외도는 남편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혼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잘 사귀는 중에 바람이 났다면 아마도 습관처럼 익숙한, 그래서 감정의 떨림과 배려가 더 이상 없는 정서적 허기를 느끼게 된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갑자기 그녀가 자꾸 초콜릿에 탐닉한다면 날 사랑하기는 했느냐고 자꾸 묻기 시작했다면, 나의 그녀가 정서적 허기 때문에 마음이 헛헛한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는 어리숙한 남자도 있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유속은 꽤 빠르다.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정서적 상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 헤어지기. 사랑의 부정적인 속성은 질투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만큼 잘 사랑하는 일도 잘 헤어지는 일도 어렵다는 뜻이겠다. 사랑을 잘 유지하려면 수많은 작정하기가 필요하다. 사랑을 하면 질투에 빠지기도 쉽다. 그야말로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여 먹이로 삼는 초록눈의 괴물이라고 말했고, 사랑학의 전문가이며 인류학자인 헬렌 피셔는 질투는 소유욕과 의심이 뒤엉킨 인간의 지독한 고뇌라고 질투를 정의한다. 질투심은 남녀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것이 유독 심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감이 없고 무능하거나 지나치게 상대에 의존하며 관계는 곧 소유다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에게 얹어두었던 자신의 기대나 정서적인 의존의 몫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역시 그렇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그와의 동심원적인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고 그 동반에 취해 있는데 그와 헤어져야 한다면 한 우주가 깨지는 아픔을 겪는 것과 다름없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쉽지 않다. 심지어 사랑이 이미 많이 식었다 해도 익숙해진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분명한 경우 우리는 이별에 대해 생각하고 이별을 결정한다. 헤어지는 것은 단순할수록 좋다. 분명히 말하건대 멋진 이별은 없다. 이별의 작업이 길수록 멋을 부릴수록 힘들어진다. 또 남녀 간의 이별이 꼭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잘 사랑하기처럼 잘 이별하기,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아주 중요한 사랑의 과정 중에 하나로 여겨야 한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편할 때 이야기고, 정작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온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파서 동동거리고, 페인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별 자체는 죽도록 힘들고 지옥 같아서도 이별의 아픔은 결국 마치 맹장 수술이 회복되듯이 수술할 때 밀어놓았던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겪는 아픔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별이나 사랑 때문에 생명을 해치거나 버리지는 않기를 바란다. 그 이별의 상처를 인생의 흉터가 아니라 진주로 키워내기 바란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의 몫이다. 헤어지기 1.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이별을 먼저 말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내가 이별을 겪을 동안 나를 지원해줄 친구들에게 의지한다. 3. 이별할 때는 의연해라. 소란스럽더라도 꼭 이별해야 한다면 번복하지 말라. 4. 공공장소에서 이별하라. 그리고 식사를 한다면 식사 전에 선불하여 언제든지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한번더 기회를 주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을 더 만나지 마라. 6. 이별 후에는 얼마간 많이 아플 것임을 인정하라. 7.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더라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말라. 8. 약이나 알코올은 피하고 이별을 견디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라. 9. 반발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귀지 말고 이성 친구와는 안전한 우정을 나누라. 10.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 취미, 학습을 개발하거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